지난 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콜백이죠. 콜백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현재 클라우드 펑션 돼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지설과 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앨리스, 밥, 찰리, 데이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지설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입니다. 이해하고 이제 지설과 통화하는 부분이 통신하는 부분이 앱이에요. 요 앱이 또 지설과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설과 사용자들 간의 소통, 그런 지설과 앱 간의 소통, 그리고 앱과 펑션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이 펑션들 사이에 딕셔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딕셔너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이 수업을 바로 여러분들이 따로 오시려면 구글 클라우드 펑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클라우드 펑션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몇 개 올릴 거예요. 한 4개 정도. 그거 보시면 전체 이해하시는 데 더 편리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지설이죠. 지설들은 지설자 L communicate buyer with the app이죠. 네. buyer 지설. 그렇죠? 이 지설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용자 한 명 한 명이 펑션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지설 펑션. 앨리스용 앨리스도 지설 펑션, 밥도 지설 펑션, 찰리도 지설 펑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지설 인스턴스들이 할당이 되고 이 지설 인스턴스와 앱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작성할 앱입니다. 앱이 이렇게 되겠군요. app communicate with function. 그래서 이제 buyer dictionary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OpenAI 플랫폼 자체가 디자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랭귀지 뉴트럴한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어떤 언어든 상관없이 OpenAI 플랫폼에 이용될 수 있도록 뭐 자바스크립트, C, 해스케일, 파이썬, 자바 루아 등등 어떤 언어든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딕셔너리가 하는 역할이 각 펑션들 그룹이죠. 펑션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룹.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든 뭐든 간에 뭐 수만 개의 펑션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또 수만 개의 펑션 그룹들 각각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펑션 이름들이라든가 variable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중에서 variable 이름은 어떤 걸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세 번째 variable name can be anything but function name. Function name은 반드시 shall be selected and register from selected from and registered to dictionary. To dictionary.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예로서 말씀드리면 현재 보면은 이 노드 모듈을 들어와 보면 사이클 뭐 돔 해서 소스 들어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펑션들 각각이 하나의 패키지로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compare.js가 있고 다음에 뭐 index.js가 있고 등등의 이런 펑션들이 있죠. 이러한 펑션들 각각의 이름, compare, index, 지금 index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름이 고유하도록 alpha num salt index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alpha num salt compare
형식으로 해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가지고 이 펑션들이 딕셔너리에 등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폴드 구조, 디렉토리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펑션들 있잖아요. 이 펑션들이 다 고유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펑션이고, 그리고 지금 이 펑션들이 보면은 각각이 어떤 그 자체가 뭐 패키지 JSON이라든가 뭐 기타 타입 데피니션 같은 경우 DTS도 있고 등등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하나의 형식, 하나의 표준, 하나의 언어,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그 범위 내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이름으로서 수직 수평적으로 나열된다는 의미예요. 수평적으로 JS 딕셔너리 속에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입니다. example JS dictionary shall have all node.js functions. 그죠? 그 node.js and add is 뭐 superset이라고 해야 되나요? superset. 뭐 cycle.js라든가 뭐 express라든가 등등 node.js의 기반을 그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모든 펑션들이 등록이 되고 플러스 거기다 다시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것이 사용자들이 작성한 펑션들. 그죠? functions written by individual users. 두 개 종류의 펑션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지금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각각의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하는 코드, 그게 보통 이제 소스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소스에 들어가게 되고, 이 펑션들과 이 펑션들이 참조하는 노드 모듈에 있는 펑션들, 그죠? 그거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죠. 물론 이제 그 합쳐지는 방식도 여러 가지로 합치게 됩니다. 뭐 미니파이니 뭐 별의별 방식을 써가지고 코드 양을 줄이거나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OpenSJS 방식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것들의 노드 모듈에 있는 모든 펑션들이나 사용자가 작성하는 펑션들이나 전부 다 그냥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딕셔너리 속에 수평적인 관계, 일렬로 디렉토리 구조 없이 일렬로 쭉 나열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처럼, 그죠? 그래서 all function 뭐 그게 어디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registered on dictionary 우리 horizontally라고 할까요? horizontally or serially without hierarchical structure, 그죠? 혹은 directory or directory. 이 대표적인 경우가 db죠, 그죠? like라 할게요. like db의 index or table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대로, C는 C 언어대로, 그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형식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앨리스와 이 앱들 간의 소통을 G3 하잖아요. G3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거죠, 그죠? UI를 담당하는 모듈이고, 얘가 전체를 통괄하는 컨트롤러가 되는 거죠, 그죠? 컨트롤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텐데, 이게 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고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씩 차분차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대로만 돼 나가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 놓은 김에 조금 길어지긴 합니다만 조금 몇 가지만 더 언급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나중에 또 새로 에피소드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컴포넌트를 보시면은 지금 요거 올릴 텐데
보면은 굉장히 이름들이 길어요. 그러니까 보면 파일들이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이 길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구성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펑션 이름들이 두 개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딕셔너리 속에 지금 수평적으로 다 나열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듈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름들이 짤막짤막하게 해도 돼도 상관이 없죠. 그죠? 서로 중복될 염려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을 길게 합니다. 펑션 이름을 길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펑션 이름이 긴 이유죠. 그죠? rather long function name due to prevent duplication. 다 하나의 그냥 박스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폴더 속에 100만 개의 펑션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and to describe function의 기능입니다. function. 근데 펑션 이름으로서 펑션의 기능들을 설명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이제 소스 코드가 커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미니 파일을 돌리게 되니까 크기는 나중에는 뭐예요? 컴파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바스크립트를 컴파일한다 그러면 좀 애매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컴파일했을 때는 여기 아주 짧은 이름으로 다 바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타이핑하는데 그럼 길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자동 완성할 수가 있죠. add spool address 같은 경우는 add s 뭐 u 이 두 개만 적더라도 이 자동으로 다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이고 그리고 또 말 놓은 김에 뭐 좀 몇 가지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 사이는 바이디렉셔널입니다. 요것도 바이디렉셔널입니다. 그래서 바이디렉셔널하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특히는 HTTP를 쓰게 될 거고 여기서는 또 팝스업 이런 걸도 쓰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구글 클라우드 펑션 강의를 올릴 거예요. 올리니까 그거 참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진 에피소드를 보시기 바랍니다.